자, 그 다음에 66장 봉자제자의 자발적 가난입니다. 뭐 자발적 가난이란 말은 사실은 요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다가 덧붙인 말이고, 원헌이 가난. 그 제목이 원헌거빈입니다. 원헌은 빈궁한 데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제가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가난을 택한 거거든요. 그 사연은 전에도 자공과 원헌의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원헌은 노나라에서 살았다. 이게 다 대부분 공자 제자들이 노나라 출신이에요. 곡부가 공자의 고향이고 그 주변에 다 제자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자를 따라서 배우러 왔던 것이죠. 사방을 막아 방 한 칸을 드렸는데, 방 한 칸 드렸답니다. 요새 식으로 말하면 초과상간 한 칸 드려서 사는 사람이죠, 원헌이. 지붕은 생풀을 베어다 이었고, 생풀을 베어다가 지붕을 삼은 거죠. 숙대로 엮은 문은 빗두루한데, 숙대로 엮은 문이 뭐 똑바를 리가 있겠습니까? 문이 똑바르려면 제대로 된 나무를 잘 잘라서 건조시켜가지고 튼튼하게 사기물림을 해가지고 지어도 문짝이 삐뚤어지는 법인데, 이게 쑥대로 엮은 문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축축 늘어지고 바람을 막지도 못했을 거예요. 뽕나무 가지를 꺾어다 빗장으로 삼았다. 뽕나무 가지가 뭐 그렇게 억세거나 큰 것이 아니죠. 그 회초리로 쓰기 딱 좋은 게 뽕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걸로 빗장을 삼아봐야 뭐 힘이 없어서 아마 휘청휘청 했을 거예요. 두 칸방에는 깨진 항아리로 창을 내고, 참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네요. 깨진 항아리로 창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창을 그 내는데 깨진 항아리를 박아가지고 그 구멍을 이용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깨진 항아리지만 둥그런 원형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채광도 되고 뭐 환기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됐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진 배조각으로 가려놓았다. 해진 배조각으로 가려놨어. 이제 삼배, 가장 거친 싸구려 천이죠. 해진 배조각으로 가려놓았다. 위에서 비가 새서 바닥은 축축한데, 옛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게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흥건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황의정승 벼랑벽에는 뭐 황룡과 청룡이 뭐 날아다니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올 때 물이 새가지고 물자국이 이렇게 이리저리 그 나 있는 모양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바르게 앉아 검은 고를 타며 노래. 이게 의외네, 맨 마지막 장면이. 위에서 비가 새서 바닥은 축축한데 똑바로 앉아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 이게 노래가 나오는 상황인지 참. 그 다음을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자공이 큰 가마를 타고 왔다. 자공은 부유합니다. 우리나라 출신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노나라의 옆이긴 하지만 멀리서 공자를 찾아서 이제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또 그만한 유학을 올 만한 또 여유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자공은 부유한 이제 그런 상인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아내는 감색으로 쪽물을 드렸고, 이거 상당히 비싼 물감입니다. 쪽물은. 그 염료를 얻으려면 상당한 양의 쪽을 베다가 항아리에 담궈가지고 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쪽물 비쌉니다. 옛날 선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쪽빛이죠. 쪽빛.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감청색쯤 될까요? 밖으로는 흰 비단으로 장식했는데, 비단 또 엄청 비싼 거죠. 비단 엄청 비쌉니다. 수레가 너무 커서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큰 외제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골목 안으로. 할 수 없이 자공은 걸어 들어가서 원헌을 만났다. 원헌은 쑥대문 앞에 꽃이 피듯 터진 관을 쓰고, 그 재밌는 표현을 했네요. 관이
터졌는데 꽃이 핀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아주 익살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터진 관을 꽃이 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듯 터진 관을 쓰고 뒤꿈치가 해진 신발을 신은 채 명아주 나무대를 짚고서 마중했다. 네, 명아주 나무가 이제 가벼우면서 튼튼한 지팡이입니다. 아, 자공이 말했다. 허허, 선생님께서는 어찌 이리 공공하십니까? 자공이 보니까 너무 좀 사는 게 누추해요. 너무나 누추해요. 아, 자기는 그야말로 뭐 호화스러운 큰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가마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 궁벽진대에서 빗물은 철철 흐르는데 그 속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찌 이리 공공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한 거죠. 자궁에 저는 솔직한 말이라고 봅니다. 원원이 대답했다. 나는 재산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곤궁이라고 한다고 들었어. 지금 나는 가난하긴 하지만 곤궁한 건 아니오. 내가 뭘 곤궁합니까?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말이죠. 돈이 없지만 나는 전혀 곤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네. 밥은 먹네. 예? 밥은 먹어요. 아마 밥을 먹으면 저는 자자는 거라고 봅니다. 밥을, 예. 밥을 먹는 정도면 자자는 거죠. 이 당시에는 못 먹고 있는 거죠. 예. 자공이 머뭇 부끄러운 기색을 짓자 예. 원원이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행동하고 교제를 한다면서 작당을 짓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학문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가르치며 겉으로 인의를 내세우면서 안으로 남을 속인다거나 가마를 장식하는 따위는 나는 참아 못합니다. 아주 뭐 원원이 참 말을 이렇게 이빠르게 잘하네요. 네, 이렇게 이빠르게 잘하니까 뭐 벼슬하기 힘들겠죠. 자,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제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맨 아랫줄인가 412쪽. 예, 원원이 가난하게 살면서 조용히 돌을 구하는 구도자의 풍모라면 자공은 부유하면서 출세한 귀공자라고 할 수 있겠다. 장자는 둘 다 같은 공자의 제자이지만 이렇게 대조적인 캐릭터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유교 자체를 아이러니로서 풍자하고 있다. 예. 똑같은 공자 제자인데 하나는 뭐 호화로운 큰 가마 타고 여기 예. 뭐 거들먹거리는 분은 아니죠. 자궁이 거들먹거리는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호화롭게 사시는고 한 분은 뭐 끼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의식주 자체가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같은 스승님에게, 더군다나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큰 스승님에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라고 할까? 뭔가 사상적으로 또는 삶의 질에 있어서 뭔가 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달라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돌을 닦는 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세속에서 추구하는 돈과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돈을 닦기는 어렵죠. 네. 원하는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궁핍하게 살지만 바르게 앉아 고문거를 타면서 돌을 닦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또 여유롭답니다. 이게 진정한 여유이지. 배는 고파도 고문거를 타는 순간만은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요새 말로 바꾸면 원어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출세길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 자발적 가난을 택해서 살고 있다. 네. 결국은 자공의 삶이 옳으냐, 원어의 삶이 옳으냐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좀 원어이 너무 궁색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끝부분에서 보시면 원원이 자공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공이 말을 못했어요. 답변은 자공이 언변에 뛰어난 분인데 원원의 말에 한마디 답변을 못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결국은 똑같은 공자의 수제자들인데 어느 것이 진짜 공자의 가르침인가? 예.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는 거죠.
공자의 창으로 공자의 방패를 찌르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또는 뭐 이 대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큰 선생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분열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되게 큰 분이 가시고 나면 계실 때는 뭐 다 같이 합심해서 선생님 받들면서 잘 공부를 하지만 그 선생님이 부재 시에는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는 모습. 그건 뭐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부분이라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6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을 잊어야 도에 이른다. 역시 공자 제자 증자의 이야기입니다. 증자는 뭐 좀 둔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했던 모양이라. 안회는 문인지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그러면 열을 알았다고 하니까 대단히 영민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과 반대되는 캐릭터라고 할까요? 증자입니다. 증자는 올해도 살았고 안회와 정반대예요. 또 약간 좀 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세 번씩 반성했다라고 하는 일일 삼성의 고사도 나오고 또 굉장히 효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족들에게 나의 옷을 벗겨봐라. 옷을 벗기니까 내 몸을 찬찬히 잘 들여다봐라. 어디 한 군데 다친 군데가 있는가 한번 보라.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다 가는 것이 효니다. 이렇게 훈계를 하시면서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증자가 우리나라에서 살았는데 소못의 겉은 달아 없어졌고 얼굴은 종기가 곪고 허옇게 떴으며 이게 못 먹은 거죠. 네, 못 먹은 거예요. 불량한 지금 영양 상태입니다. 손발은 트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건 겨울인 것 같아요. 손발이 트고 갈라져 있다는 걸 보면 사흘간 집에 불을 떼지 못했고 10년 동안 옷 한 번을 해입지 못했다. 아, 10년 동안 옷을 한 번 해입지를 못했네요. 이게 사실은 옷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당포에 맡기는 물건 중에 단골 품목이 옷입니다. 옷. 옷을 가지고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융통해 썼어요. 그리고 선비들이 여행을 갈 때 옷을 깨끗한 한벌을 이렇게 잘 간수해가지고 이렇게 등에다가 메고 갔죠. 등에 이렇게 동그란 괴나리 보짐인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짐이 옷하고 벼루하고 아마 지필목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건 없었을 거예요. 돈이 좀 있었으면 이제 돈을 그 안에 넣었을 테고 옛날에는 여행에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날처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가집에 가서 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숙식 비용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집에 가서 머물 수만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대가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막에 이제 들어가면 물론 거기는 주막에 가면 이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어야죠. 근데 숙비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숙비는 없어요. 밥을 사 먹으면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죠. 그 주막거리에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또 고개를 넘어갑니다. 왜 여러 사람이 모이냐면 산적 때문에. 산적하고 산짐승 때문에 혼자서는 고개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주막거리에서 모여서 하룻밤을 묵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좀 큰 마을에 가면 이제 예, 가장 큰 대가집에 가서 이제 숙식을 기탁을 하면서 갑니다. 물론 무료고요. 또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가집에서는 그 노잣돈도 쥐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큰 임신 좋은 데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 뭐 여행이 무전여행도 사실 가능하죠. 예. 자, 10년 동안 옷 한 벌 해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너무 변변치 못하다라는 말보다는 아마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예. 사흘간 집에 불을 떼지 못했고 10년 동안 옷 한 벌 해입지 못할 정도였다. 갓을 바로 쓰려 하면 갓끈이 끊어졌고 이게 다 닳았다는 얘기죠. 옷깃을 여미려면 팔꿈치가 드러나며 신을 신으면 뒤꿈치가 터졌다. 예. 아까 그 원혼도 뒤꿈치가 터졌다고 그랬던가요? 뭐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신발은 뒤꿈치가 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굽이 없어서 그랬는지.
증자가 뒤축이 터진 신발을 끌며 은나라 시를 노래하자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고 금속에 사무치는 듯 했다. 천자도 그를 신하로 삼지 못했고 재우도 벗으로 삼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뜻을 기르려면 몸을 잊어야 하고 몸을 기르려면 이욕을 잊어야 하며 도에 이르려면 마음을 잊어야 한다. 네. 증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게 됐느냐? 네. 뜻을 기르려고 네. 몸을 잊은 것이고 도를 얻으려고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네. 거꾸로 이해를 해야죠. 거꾸로. 네. 자, 그 다음에 68장으로 가겠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은 이유. 예. 역시 또 공자제자 아내입니다.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30살에 죽었다고 하는 아내. 근데 아내의 죽음이 도대체 몇에 죽었느냐는 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8살에서부터 32살까지 여러 설들이 있어서 몇 살에 죽었는지 고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요절했다고 하고 공자가 그렇게 탄식한 걸 보면 아마 30 이전에 작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야 이리 와보라. 그대는 집이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데 어째서 벼슬을 하지 않는가. 예. 걱정스러워서 공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답했다. 저는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제게는 성 밖에 밭 여섯 마지기가 있어서 그곳으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성 안에도 밭 한 마지기가 있어서 3배옷 정도는 지어 입을 수 있습니다. 원원보다는 훨씬 낫네요. 또 검은 고를 타면 저절로 기쁘고 선생님께 도를 배우면 스스로 즐겁습니다. 네, 그냥 내가 입에 풀칠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검은 고를 타면서 즐기기도 하고 선생님께 도를 배우면서 연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뭔 벼슬을 바라겠습니까? 네. 벼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스승 곁을 떠나가지고 다른 외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네, 일단은 젊은 나이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아내의 생각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아마 이 해제도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나갔나요? 공자는 낯빛이 달라지면 태도를 바꾸고 말했다. 훌륭하구나. 그대의 뜻이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얽어매지 않고 뜻을 얻은 자는 손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을 닦은 자는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내가 이 말을 오랫동안 외워왔지만 지금 여기에서 목도를 했으니 이제야 내가 얻었다. 이제야 내가 얻었다는 말은 이제야 내가 터득했다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비난하게 살면서도 안빈납도 했다라는 그 뭐 이야기인데요. 이 안빈납도 이야기는 뭐 이 아내에서 나온 그 고사성어고요. 아마도 권해 자신도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아내의 그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예. 세 속에 그 시끄러운 세속 속에 묻혀가지고 뭐 권력 투쟁을 하고 당쟁에 시달리고 뭐 논공 행상에 뭐 시달리고 하다가 자신의 이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안빈낙도하던 아내의 생각이 훨씬 더 좋았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장입니다. 칼의 경지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칼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만들죠. 동양에서는 이제 일본 도가 최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사람들의 칼의 경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무사와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격투기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 빠져있는 그 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그 장자의 논변을 이제 구경을 해보는 거죠. 옛날 조나라 문왕은 칼을 좋아하여 문하에 모여든 검객이 3,000명이 넘었다. 대단하네요. 3,000명이 넘는 검객들이 그, 문하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칼 잘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나라로 가서 문왕의 휘하로 간 거죠. 밤낮으로 어전에서 칼싸움을 하여 죽고 다친 자가 한 해에 100명이 넘었으나 실증을 낼 줄 모르고 탐닉했다.
거의 뭐 로마 검투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3년이 지나자 국력은 쇠약해졌고 지방의 제후들이 걱정을 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태자 리가 걱정스러워 좌우를 보아하는 꿈입니다. 누구든 왕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면서 검객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의 상을 내리리라. 한 신하가 아뢰었다. 장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자는 장자를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장자는 천금을 사양한 채 그 사자와 함께 와서 태자를 뵙고 말했다. 태자께서 무슨 일이 계시기로 제게 천금을 내려주셨습니까? 태자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명철한 지혜를 가진 성현이라 들었어. 삼가 천금을 폐백으로 받들어 모시고자 했었지만 선생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니 제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태자 전하께서 저를 쓰고 싶은 일이란 대왕 마마께서 탐닉하고 계신 취미를 끊게 하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만일 신이 대왕께 설득을 하려다가 왕의 뜻에 거슬르거나 태자 전하의 부탁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래저래 처형되어 죽게 될 터인데 어찌 도움받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장자는 벌써 수를 다 읽고 있는 거죠. 그 천금이 미끼죠. 먹으면 죽는 거죠, 이제. 만일 신이 대왕을 설득하고 전하의 부탁도 들어드릴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제가 전하에서 무엇을 구하든 안 주시겠습니까? 태자는 대답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왕께서는 검객만 참고 있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좋습니다. 저도 칼을 쓸 줄 압니다. 태자가 말했다. 우리 왕께서 찾는 검객은 머리칼은 쑥대처럼 엉키고 살적은 치솟았으며 모자를 눌러쓰고 턱끈은 장식이 없으며 의복은 치렁거리지 않게 짧고 눈은 치켜뜨는데 말소리는 거칩니다. 이게 이 당시에 그 소위 검객들의 그 복장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아주 실감이 납니다. 왕께서는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지금 선생처럼 점잖은 유복을 입은 채 왕을 만난다면 일이 어그러질 겁니다. 그럼 검객의 복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장자는 사흘 만에 태자를 만났다. 태자는 왕을 아련하러 갔고 왕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 왕도 벌써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태자가 장자라고 하는 그 뭐 사상가 뭐 이런 그 말자라는 변사를 모셔다가 지금 자기에게 간언을 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겠죠. 장자는 예법대로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았고 왕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거의 뭐 당당하게 지금 왕에게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대는 과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태자를 앞세우고 왔는고? 저는 대왕께서 검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기에 검으로서 왕을 아련고자 합니다. 그대는 검을 어떻게 다루는고? 저의 검은 열 걸음마다 한 사람씩 뵐 수 있으니 이렇게 천리를 가도 절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열 걸음마다 한 사람씩 빼는데 천리를 가면 뭐 수만 명이 이제 그 앞에서 수십만 명이 쓰러진다는 이야기죠. 왕은 기뻐하며 천하 무족이로다. 장자가 말했다. 검을 쓰는 자는 먼저 허점을 보여서 이로움으로 상대를 유인하고 늦게 검을 뽑지만 먼저 칩니다. 가능하다면 시험삼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숙소에서 쉬면서 명령을 기다려주시오. 한판 겨룰 준비가 되면 그대를 청하겠소. 아, 이거 진짜 싸움이 벌어지겠네 하고 이제 진짜 검객을 선발해서 장자와 이제 한번 검술 시합을 붙여보려고 이제 왕이 아주 흥미를 돋구는 모습입니다. 자, 장자를 불러내서 말했다. 오늘은 검객들에게 한번 검을 다스려 보도록 하시오. 오랫동안 바라온 바입니다. 그대가 쓸무기는 장검과 단검 중 어떤 것으로 하겠소? 이게 이제 이 당시 아마 그 검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칼을 쓰겠느냐, 작은 칼을 쓰겠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이게 아마 그 전국 시대의 그 검술가들에게 이 두 가지 칼을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또 같으면 자운검이라고 해가지고 좀 큰 칼이 있고 작은 칼을 왼손에 들고도 씁니다. 이게 이제 쌍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류라고 하죠. 이도류. 하나를 쓰는 건 일도류. 예. 그래서 장검과 단검을 두 가지를 다 쓰기도 합니다. 일본도에서는. 일본 그 검도에서는요. 신은 어느 것이든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 가지의 검이 있는데 왕께서 쓰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검이 뭔지 들어봅시다. 천자검, 제후검, 서인검입니다. 천자검이란 연계와 석성 땅을 칼끝으로 이게 다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칼 끝에 칼 끝 그 뾰족한 끝이 연계와 석성 땅쯤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지금 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제나라와 태산을 칼 날로 삼고, 이 제나라가 중요하네요.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바로 위에 있는 그 바레만 지역에 있는 제나라, 제나라를 칼 날로 삼는답니다. 진나라와 위나라를 칼 등으로 삼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거든요. 진나라, 위나라가. 주나라와 송나라를 칼 귀로 삼고, 검구. 예, 그 아마 칼 끝에 있는 구멍을 아마 이 검구라고 한 것 같아요. 한나라와 위나라를 칼 자루로 삼아 사이로 감싸고, 사이는 변방에 있으니까 이제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집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시에 담아서 발해로 둘러요. 예, 사시에 담아서 발해로 둘렀답니다. 이게 발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발해로 감았다는 것은 아마 이 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뭐 헝겊이나 뭐 천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상산으로 띠를 메어 오행으로 조절하고, 상벌로 따지며 음양으로 열어주고, 봄 여름처럼 지키다가 가을 겨울처럼 움직입니다. 이 보검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지금 비유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 어떤 그 뭐야 지리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칼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이 검을 곧게 세우면 앞에 당할 것이 없고, 검을 들면 위로 당할 것이 없고, 누르면 아래에서 당할 것이 없고, 휘두르면 옆에서 당할 것이 없으며, 위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끊고, 아래로는 지축을 붙들어면 밧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밧줄로 매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북쪽으로 기울고 동남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이제 그 설화도 만들어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밧줄이 이렇게 매여가지고 땅을 지탱하고 있다가 툭 하고 끊어져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신화적으로 그 당대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 검을 한번 쓰면 제후들을 바로잡아 천하가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자검입니다. 아, 천자검은 스케일이 뭐 대단하네요. 그냥 뭐 중국이란 나라 전체를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상하사방 충하추동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죠. 문왕은 한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있다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칼 가지고 칼싸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천지를 가지고 그냥 칼날로 삼고 막 휘두르니까 멍한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허를 찔린 모습입니다. 자, 제후검이란 뭐요? 제후검이란 지혜와 용기를 갖춘 선비를 칼끝으로 삼고, 청렴한 선비를 칼날로 삼으며, 현명하고 선량한 선비를 칼등으로 삼고, 충성스럽고 명석한 선비를 칼 귀로 삼으며, 호탕하고 뛰어난 이를 칼자루로 삼습니다. 이 검을 곧게 세우면 앞에서 당할 것이 없고, 들면 위로 당할 것이 없으며, 누르면 아래에서 역시 당할 것이 없고, 휘두르면 옆에서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둥근 하늘을 본받아 해, 달, 별이 삼광을 따르고, 아래로는 네모난 땅을 본받아 사시를 따르며, 가운데로는 백성의 뜻을 파악하여 사방 지역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검을 한번 쓰면 천둥 병력이 진동하는 듯 사방의 봉토하니 모두 복종하며 임금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제후검입니다. 자, 서인검이란 어떤 거요? 머리카락은 쑥대처럼 엉키고, 이게 이제 소위 문왕이 좋아하던 검객들의 모습이죠. 살적은 치솟았으며 모자를 눌러쓰고, 턱끈은 장식이 없으며, 의복은 치렁거리지 않게 짧고, 눈을 치켜뜨는데 말소리는 거칩니다. 이게 무협 영화를 보면 이 폼을 잡으려고 옷들이 치렁치렁하는데 여기 보면 짧다는 말이죠. 예, 이게 맞는 말이죠. 예, 치렁거려서는 거리적거려서 안 되죠. 몸을 아마 다 동염했을 거예요. 진짜 무사라면. 눈은 치켜뜨는데 말소리는 거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로 칼로 싸우면서 위로는 목을 베고 아래로는 간과 폐를 자릅니다. 잔인하죠. 이것이 서인검으로 싸움 닦아 다를 바가 없어서 싸우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나면 그만이라 나라 일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게 개죽음이죠. 예. 자기들끼리 실력을 겨룬다고 죽이고 살리고 그게 무슨 짓인가 그 말이죠.
지금 대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서인의 검을 좋아하고 계시니 신은 대왕마마의 품격에 비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장자의 손을 이끌고 어전으로 올라갔다. 예. 주방에서 왕에게 수라를 올리자 왕은 세 번이나 돌렸다며 음식을 보내주었다. 장자가 말했다. 대왕마마 편안히 앉아 신기를 안정시키십시오. 검에 대한 이야기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문왕이 석 달 동안이나 궁중에서 나가지 않자 검객들은 다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했다. 뭐 자결까지야 뭐 했겠습니까? 약간 좀 과장도 있고 사실 조나라 문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이게 설정이 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 조나라 문왕 보고 천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비유로 한 말이니까 뭐 그 정도 사소한 실수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칼은 전통시대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무기로서 활하고 칼이죠. 활하고 칼인데 이게 아마 무기의 대표가 이제 칼이냐 아니면 활이냐 저는 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칼은 호신용이죠. 호신용. 예. 그러니까 적을 살상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자기를 지킬 때 쓰는 것이 칼이고 전쟁에서는 아마 활을 주로 활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일본의 그 무사들은 주로 이제 뭐 칼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결투를 할 때는 칼을 쓰지만 전쟁에서는 활을 훨씬 더 많이 운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먼 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활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칼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칼이 별로 발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인검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명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그 칼을 제조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칼이 아마 그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건 이제 백제에서 제검하던 그 기술이 그쪽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백제검의 그 전통이 일본도의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7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을 핥아주고서 얻은 술에 아첨하고서 얻은 그 벼슬을 말합니다. 송나라 사람으로 조상이란 자가 있었는데 송나라 왕을 위해 진나라로 사신을 가게 되었다. 그는 몇 대의 술을 타고 갔는데 진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진왕이 크게 기뻐하며 술에 100대를 보태주었다. 술에 100대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예, 뭐 요새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100채값을 준 거죠.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자 호탕하게 말했다. 이게 뭐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거부가. 궁벽지고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목덜미는 비쩍 마르고 얼굴은 누렇게 뜬 채 호구지책으로 궁상밖에 신을 삼는 짓은 나는 잘 못하오. 아마 이 신을 삼아서 장자가 먹고 살기도 했었는지 그런 설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저 신 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장 뭐 천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뭐 힘은 들지만 그냥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을 삼아서 파는 그 뭐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호구지책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만승의 군주를 한 번 깨우쳐주고 백대 수레를 따르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잘하고 아주 뭐 저 기고만장하기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승의 군주를 한 번 깨우쳐주고 술에 100대를 끌고 오는 사람이 나다 이 말이죠. 아 참 뭐 아주 그냥 뭐 저 예 기고만장입니다. 그야말로 장자가 대답했다. 진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소.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빼준 자에게는 술에 한 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고쳐준 자에게는 술에 다섯 대를 준다고 했어. 더러운 곳을 치료해 줄수록 수레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대가 왕의 치질을 핥아준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렇게 많은 수레를 얻었겠소. 나가시오. 네. 참 통렬합니다. 그 빗반이. 당신이 진나라 왕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술의 100대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왔겠느냐. 당신은 왕의 치질을 핥아준 사람밖에 더 되느냐. 네. 그 말이죠.
그 해제 부분을 잠깐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 장자는 나의 정치에 대한 좀 환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자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를 이 세상에 구현할 수 있을까를 노자를 보면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지. 장자는 정치 자체를 부정한다. 이걸 왜 이렇게 노자와 장자가 다르냐? 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자의 시대는 그래도 왕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살아있었던 시대라면 이 장자 시대에는 다 버려진 거죠. 틀렸어. 이미 이 세상은 틀렸어. 예. 개벽이 되지 않고는 천지 개벽이 되지 않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구제될 수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그렇다면 현실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정치가 화면스럽다고 회피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어지럽지만 이 사회를 누가 구제해 줄 수 있을 거냐? 지금 이 당쟁 때문에 조선이란 온 나라가 지금 모든 실자층들이 내 편 그리고 네 편 갈려져 가지고 생사를 건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 당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식자들이 나서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딜레마가 말하자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공자도 그 논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도가 있다면 나가서 벼슬을 할 것이고 세상에 도가 있다면 물러나 숨을 것이다.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도가 있는 경우와 도가 없는 경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도가 있는 경우에는 공자가 나가지 않아도 불러갑니다. 그냥 도가 있습니다. 근데 도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러나와 숨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없어지죠. 도가 안 그런가요? 그 말도 잘 생각해보면 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을 좀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71장 흥룡의 여의주. 어떤 사람이 송나라 왕을 뵀는데 수레를 10대나 와서 봤대. 이 당시에는 아마 수레 10대 주는 것이 뭐 상당히 큰 상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매월당 김세습은 뭐 비단 100피를 세종대왕인가 만나가지고 파사받았다고 하지만 수렙 10대 아마 그 비단 100피라고 맞먹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레 10대 정도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오늘날로 치는 자동차 10대하고는 비교 안 될 겁니다. 예. 비단 100피를 해봐야 수레 한 대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단 100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비단 한 필이면 서울에 있는 기아집 한 채 값일 거래요.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비단 한 필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장자가 말했다. 강가에 가난뱅이가 살았는데 오늘날 비단 값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비단 값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 비단 한 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아마 보통 사람들 전 재산쯤 될 거래요. 비단 한 필이면. 강가에 가난뱅이가 살았는데 갈대로 발을 짜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을 삼는 사람도 나오고 발을 짜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예, 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 장자에서는 이렇게 화제로 계속 등장을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천금의 값을 가진 구슬을 주워왔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 아들아, 구슬을 갖다가 부숴버려라. 아니 이건 천금에 되는 지금 야광주, 여의주, 보물을 주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부숴버리라고 한 거죠. 그 천금짜리 구슬이란 반드시 9길 깊은 물속에 사는 흥룡이 물고 있던 것이겠다. 상상력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9길 깊은 물속에 살던 흥룡이 물고 있었을 것이다. 네. 청룡, 백룡, 황룡이 아니고 흥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흥룡. 네. 네가 구슬을 가져오셨던 것은 그 흥룡이 잠들었을 때 슬쩍 가지고 온 건데 만약 흥룡을 깨웠다면 네가 감히 손이라도 댈 수 있었겠는가? 이제 송나라는 깊이로 말하자면 9길 물구렁 정도가 아니요 용맹하기로 말하면
흥룡 정도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왕이 잠든 때를 틈타서 그대가 수레를 얻었던 것이지 만일 송나라 왕이 깨어나 있었다면 당신은 박살이 났을 것이오. 예, 잠깐 왕의 눈을 흐려가지고 당신이 수레 10대를 받았는데 그거 공짜라고 좋아하지 마시오. 예, 그 반대급부는 어마어마할 것이오. 예, 그 본인의 능력밖에 대가를 받은 것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나는 그것이 두렵소. 예, 장자의 그 아주 혹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72장. 장자의 장례. 장자가 임종하려 할 때 제자들이 성대하게 장사진을 해요. 이게 임지상정이죠. 네, 훌륭한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성대하게 장사진을 싶은 거죠. 장자가 말했다. 나는 천지를 관각으로 삼고 이로를 구슬로 삼고 별들로 장식을 삼으며 만물로 부장품을 삼을 것이다. 나의 장례 준비는 이미 갖추지 못한 것이 없는데 무얼 더하겠는가. 제자가 말했다. 저희는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신체를 쪼아먹을까 염려됩니다. 차마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장자가 대답했다. 내 신체는 하늘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아래로는 개미와 땅강아지의 밥이 될 것인데 한쪽에서 빼앗아 하다가 다른 쪽에만 준다면 공평하겠는가. 그러니까 개미와 땅강아지에게 밥을 줄 거냐 아니면 까마귀와 솔개에 밥을 줄 거냐 그 차이만 있다 그 말이죠. 땅에다 묻으면 개미와 땅강아지가 빠먹을 거고 그냥 계곡에다가 그냥 버리면 까마귀와 솔개가 나를 빠먹을 것인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죠. 네. 단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50보 100보 조삼모사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장자의 장례이고, 이제 72장의 이제 이야기를 끝을 맺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을 맺으면서 장자의 장례 얘기로 맺은 것도 아마 권해가 이런 어떤 그 죽음의 어떤 위기 같은 걸 이렇게 의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이제 마지막 그 장자의 마지막 가는 모습 예, 이렇게 전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 그렇게 쓸데없는 포장을 하지 말아라. 허례허식이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호화롭게 장사 지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육아의 생각은 다르죠. 육아에서 물론 뭐 호화롭게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도가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호화롭죠. 예.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이게 중국에서 보면 부모 상을 치르지를 못해 가지고 하룻밤 몸을 파는 처녀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설로 나옵니다. 그 뭐 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뭐 병부상선과 누구 부인이 우리 사신이 그렇게 해서 도와줬던 분이 부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훈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실일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상을 치러야 된다면 그게 부교입니까? 효도입니까? 뭐 그건 뭐 좀 예, 허례허식으로 너무 가버린 거죠. 장자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건 뭐 장자뿐만 아니라 조가사상이 다 그런데 예, 쓸데없이 호화롭게 장사를 지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저 뭐 놀러 나왔다가 교회에 놀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쓸데없이 뭘 그렇게 호화롭게 장사를 지내고 뭐 집을 팔아야 되고 처녀가 몸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육아에서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정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차마 뭐 이런 이제 생각이죠. 이 제자들도 스승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차마 그냥 이렇게 허락에는 못 지내겠다 이제 그 생각인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자가 이런 도가사상적인 측면에서 절장, 간소한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건 뭐 형식적인 문제고,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444쪽인데요.
권해는 그 유명한 천하편을 마지막으로 주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여러 편에 있는 장자 죽음으로 전편을 맺었다. 죽음이란 사태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바꿔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2차 대전을 경험한 야스퍼스는 이런 극한 상황에 당면해서 인간은 일상적인 사유나 과학적 실재관에서 벗어나 본래의 실존의 눈을 뜨고 신을 경험하는 철학적 사고로 의식이 비약하게 된다고 했다. 판소댁 자제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급제, 승승장구하던 권해도 목숨을 건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나먼 변경으로 유배를 당하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자를 통해 철학적 사유로 비약하는 계기를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 뭐 인생 무상 같은 것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장자는 이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조선이라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도 이렇게 좀 전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72장의 맨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72라고 하는 숫자가 또 뭘 뜻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앞장에서 보면 송나라 원궁의 꿈에 나타나는 그 거북이 점친 횟수가 7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라고 하는 숫자는 8972인데 8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64개의 그 배수가 8864라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의 이제 81장 수가 9라고 하는 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8972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우연의 소치일지 아니면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72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저는 약간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장자 강의는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